반갑습니다. 칼만나는 TV입니다. 내일 그 이제 단골 사장님께서 세 분 돌돔을 예약하셨는데 가게에 있는 거는 너무 사이즈가 커서 이제 이렇게 새 물건을 세 명 드실 만한 거를 고르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와 보이십니까? 정말 말랐죠. 지금 뭐 시기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말랐습니다. 진짜 간혹 가다가 괜찮은 녀석들이 한 마리씩 보이거든요. 거의 뭐 한 1.5 이하짜리는 칼입니다. 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똥똥한 놈 보이십니까? 요거를 거의 뭐 한 요거 고른다고 한 5분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마리 고르는데 요 지금 살박조 5차 요 녀석을 최고 좋은 녀석 이 지금 수십마리 뭐 한 100마리 넘는 데서 최고 빵빵한 녀석으로 한 마리 골라갑니다. 자 내일 오신다니까 자, 무게는 보시면 보시죠. 자, 요 무게입니다. 자, 뭐 백수십 마리 중에서 골라온 녀석입니다. 아이고야. 자, 어제 1.7kg가 나갔는데 또 저울 한번 재봐야 되겠죠? 야야야야. 하지마. 이야, 하지마. 와. 자, 이렇게 감량이 납니다. 어저께 100kg이었는데 이게 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손해가 나오죠.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또 업장에서 감당할 몫입니다. 그래도 자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00g에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좋습니다. 진짜 어저께 너무 대부분 말랐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와 이게 진짜 이거 고른 이거 한 마리를 고른다고 5분 넘게 투자해 놓으니까 참 옆에서 어르신이 구경하는데 야간 어르신이 참 한심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 정도 사이즈면 세 분이서 딱 적당하게 드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틀 전에 제 사냥 같이 하는 선배가 세 분이서 이제 돌돔을 드시러 왔습니다. 현수님이랑. 그러니까 세 분이서 사이즈가 저희 가게 최고 작은 게 2kg. 최고 작은 게 2kg. 그 다음 뭐 나머지 세 마리는 2.5에서 3kg짜리가 있어서 와 2kg짜리를 잡아서 세 분이서 드셨는데 이게 버리기 아깝습니다. 어마무시 지금 제 엄지손가락이 손이 굉장히 큰 편인데 엄지손가락보다 더 크죠? 자 짬뽕으로 형님도 정말 회를 많이 드시는데도 그걸 다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양식 이 돌돔은 1kg에 딱 두 분 드시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2kg짜리면 이제 성인 남성 세 분이서 드시면 또 넉넉하게 푸짐하게 드시고요. 왜 그러냐면 회로만 따지면 그렇게 뭐 충분히 드실 수 있는데 이 회뿐만 아니라 내장 수유 뭐 특수 부위 뭐 지리탕 뭐 각가지 뭐 쓰시다시까지 이런 게 나가버리니까 너무 또 막 억지로 드실 필요도 없죠. 이 원체 비싼 고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돈돔을 예약하신다고 전화 오시는 구독자분들이 제법 계신데, 아, 저희 가게는 7시 이렇게 막 그런 시간대에 예약이 안 됩니다. 일단 금요일 토요일은 예약 자체가 안 되고요. 그 다음 평일에도 보통 뭐 5시에서 6시 정도에 예약을 받을 수 있는데, 6시 이후에는 아예 예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또 돌돔 같은 거 이런 비싼 고기를 드시는데 좀 한 테이블 정도 비워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한번 와보시면, 저희 가게를 와보시면, 아, 이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에 선배가 먹었던 2kg짜리 암놈도 알이 굉장히 많이 뱉던데, 이 녀석도 알이 제법 커졌죠. 그래도 뭐 요것도 삶아서 수육으로 먹으니까 또 별미더라고요. 엉뚱합니다. 가마살이랑 볼살 좋은 녀석을 골라왔는데, 그래도 한 처음 제가 돌돔 시작했을 때 그때 그 엄청난 빵은 안 나옵니다. 시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 뭐 자연산 하는 업장이 아니라서 산란철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뭐 살은 좋죠. 뱃살이 약점보다 많이 얇아졌다 치네. 이제 알을 베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
30분.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자, 만석이라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자, 특수 부위부터 좀 썰어보겠습니다. 뱃살, 가마살, 볼살, 꼬리살인데 이게 탈피할 때 끝머리를 딱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꼬리살입니다. 아, 계속 2kg 이상짜리만 잡다가 이거 잡으니까 지느러미살이 조금 가늘네요. 보세요. 아, 지금 너무 시끄럽습니다. 지금 5시인데 만석이 돼서. 꼬리살, 지하이뼈, 다대기, 그 다음 지느러미살. 자, 따끈따끈한 수육입니다. 따끈따끈한 수육. 와,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요게 별미입니다. 요게. 정말 별미더라고요. 저는 간이나 이런 부산물을 좋아하는데 돈돈 간을 먹어보니까 뭐 그냥 기분에 그런지 몰라도 더 고소하더라고요.
아, 그 다음 내장. 이 내장은 쫄깃한 맛이 먹는 거죠. 요거는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됩니다. 이 식으면 약간 비린 맛이 올라오더라고요. 껍데기도 먹어줘야 되겠죠? 급합니다. 끝에 자.
아저씨 나갑니다. 1.6kg짜리 하루만에 100g 줄었습니다. 하다 늠름해. 어복의 황제. 자자자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야 자리도 없어. 굳이 또 채우 맛있다는 거 아이가. 야 좋네. 이야 긴 꼬리입니다. 긴 꼬리. 네 자일산 돌돔과 긴 꼬리의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어 야 크네. 근데 야들이 맛있을 수가 있겠다. 왜냐면 빵이 으스로 좋네 지금 돌돔보다. 이틀 전에 잡은 돌돔보다 빵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야들은 뭐 제철인가?